뭔지 아시죠?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아버님은 진짜 부러워 죽겠어. 나이가 이제 50인데 11시까지 어? 출근도 안 하고 부러워 죽겠다니까. 어? 맹심 없어. 교통사고 하영 나는 데우다. 아직 멀었지. 나는 뭐 한 5, 6년 새 빠지게 또 들려봐야지. 아버님 50이면은 맨날 저기 있잖아, 카톡방에, 그, 저기, 춘세방에 있잖아, 우리 형님. 그, 오늘은 온두라스 상차로 갑니다. 천안육에서, 막, 아산육에서, 막. 아이고, 옷이 어떡한 거야? 태맹생이 뺑뺑 돌아붙여. 휘컨이 돌아오는 띠우다니.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유통이 어차피 돈 버는 거야. 토마토 식당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쪽 얘기로 따지면 식당 백날 5개, 10개도 소용없어. 큰 돈을 못 벌어. 얼마나 벌 것 같아? 쉽지 않지. 육판 같은 거래처 5개면은 식당 나 같으면 안 하지. 앉아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배달해 주면 되는데.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나머지 6일은 놀고. 어? 5개 배달하는데 뭐 얼마나 걸려? 2시간이면 될 거 아니야. 아, 부럽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 아우님 오늘 또 뭐 사무실 가면은 책도 또 읽으시고, 좀 책도 좀 읽어야기는 하고. 장사책을 한번 읽어볼까? 철학책을 읽어볼까? 요즘에 누가 그러던데, 그 뭐지? 그 공자가 쓴 책 있잖아. 그 뭐 그걸 좀 보라고. 도노맹자 막 이런 걸 보라는데. 근데 나는 아우님은 진짜 딱 보면 알잖아. 그것도 책 읽는 사람들이나 알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며. 어? 거기에 이제 빠져들면 막 조금 좀 얕은 지식이라고 해야 하나? 그걸 너무 신뢰, 그거를 막 한 권이 아니고. 단속에 출하십시오. 그렇지. 어떤 막 월 이런 거. 호설 식당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인형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들 70km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다잖아. 과속 단속하는 데나 맹심 없어. 아이고 옷이 어떡한 거야? 대맹생이 뺑뺑 돌아보고. 그 시발점은 그냥 누구나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아, 내가 아니, 나는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남도 그렇고 이렇게 헤어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사소한 거에 시작해서 사소한 걸로 또 일이 커지는 거 아닌가? 그걸 그냥 500m 앞 70km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매 말리지 마라 설설 갑서. 성님 1km 앞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책 한 거 써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한 번만. 아직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근데 성공이라는 게 참 어렵지 않아? 그 단어가. 70km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 난 맹심 없어.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과속은 신호 단속을 청구하십시오. 500m 앞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아우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보통 여행사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잖아. 내가 어떻게 보면 최소 인원으로, 그리고 또 그게 기술이기 때문에 쉽게 또 카피할 수 있잖아. 아닌가?